운영에 대한 책임을 뒤로 한 채 국회 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 이유와 미래 경제 한파가 아직 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불어닥치고 있는 삼각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여야 정권과 정부는 일치단결하여 비장한 과거로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한 나라의 걱정을 논하고 이를 처리 개선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이에 매몰되고 정쟁으로 치달아 불부터 오는 눈앞의 위기와 민생 현안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9월 국회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정기 국회이자 출범 6개월을 맞이하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공약을 강력히 추진하고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에 박차를 가야 할 중차대한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행복이 구현되는 선진 국가로 들어서려면 재정 확보, 복지 실현, 그리고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어려운 목표를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해나갈 수 있는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입법 예산으로 뒷받침하면서 그 기반을 닦아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 국정과제로 된 입법 사항 중 아직 미제출된 법안은 무엇이 있는지 정부와 당정협의를 통하여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이미 제출되었으나 아직 심의를 마치지 못한 법안은 또 무엇인지 상임위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국회에서 논의하여 조속히 입법을 마치는 것이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치단결하여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이 새로 구성해준 새 정부가 닥쳐오는 재정기를 잘 이겨내고 창조경제를 기필코 달성해서 성장 동력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모든 현안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충분한 재정 기반 그리고 세수 확보 이를 통한 또 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목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당정청 협의를 갖고 다시 국회에서 야당과 원만한 협의를 맞출 수 있도록 당 지도부를 중심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야당도 국가 위기인 만큼 여야 없이 공동 대처한다는 자세로 함께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께서 중심이 되어서 일본에서 호헌 모임이 결성될 조짐이 있다는 보고에 접했습니다. 또 신일철 죽음도 경위여 여하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보도도 접하였습니다. 일본에는 분명히 양심 세력이 있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비록 아베 총리가 과거를 부정하는 듯한 그래서 전후 체제를 뒤엎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고 호언하고 있지만 그러나 동북아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겠다고 보이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 전체를 한마디로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아직도 많은 일본에 건전한 양심 세력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분들과 함께 새로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체제를 구성하고 지탱해 나가야 할 연합운동을 일으켰으면 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 대통합이야말로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지상명령이었고 최고의 가치 중 하나였습니다.
우발적인 발언이라 하더라도 여야 위원 간의 국민 통합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적 민감 발언이 있었던 점을 당대표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언행은 돌기에 남김없이 새겨진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조선조의 사관에 의하여 작성된 사초와 같습니다. 당대표인 저부터 많은 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부족했던 점을 돌아볼 터이니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자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서민 중산층이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전세 시장이 월세 시장으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을 타면서 안 그래도 수입이 단한 국민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하반기 서민과 중산층 주거복지 확충 등 전월세난 해결에 강한 의지를 표명을 하셨습니다만은 당에서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전월세난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어제 정책위원장으로 가진 바가 있습니다. 비단 부동산 문제뿐이 아닙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야당의 반대로, 야당의 특정 몇몇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에서 지금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야당이 잠은 발목으로 외국인 투자 건이 성사 단계에 있는 것이 거의 지금 무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 관련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나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부분적인 완화 문제나 또 수직 정축 리모델링 문제나 이런 등등의 문제가 과거 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만들어진 그런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한겨울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시장을 규제하고 냉각시키는 이런 제도를 계속 지금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게 야당의 논리입니다. 겉으로는 부자, 서민, 이 이분법적인 어떤 그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층에게 돌아오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국회가 우리 서민들의 삶을 해결을 해주지는 못할 만큼 쭉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되지 않으면 이제라도 진영 논리는 다 벗어놓고 머리를 맞대고 이런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틀에 갇혀가지고 부자 대 서민의 이분법적 논리와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면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투자 활성화 문제 어느 것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고 문제는 더 꼬이기만 할 뿐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 중산층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야당은 이제 꽉 잡고 있던 국정의 발목을 놓고 함께 손목을 잡고 국민을 먹고 사는 문제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아울러 지금 8월 국회 결산 심사가 야당의 거부로 지금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정기국회 개 이전에 결산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은 법정 사항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안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따 10시부터 우리 새누리당 소속 상임위원장 또 간사단 회의를 열어서 상임위를 통해서 결산 예비 심사에 착수를 하는 문제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에서도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이 결산의 문제는 정말로 야당이 해야 될, 국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중에서 특히 야당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감시하는 거야말로 야당 본연의 그런 그 임무입니다. 이런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또 부실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결산하고 예산 또 수많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야 되는데 지금 국정원 국정조사 또 야당의 장애 투쟁 때문에 국회가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빨리 예, 국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국정원 그 무슨 댓글 사건에 관한 뭐 진상 조사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이 잘 풀어 명분 있게 풀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 국정원을 국가 최고 정보 전략으로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그런 개혁의 개혁을 명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개혁에 관해서 언급을 전에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이제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서 개혁이 마무리돼야 되는데 우리 당 지도부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좀 접촉을 하셔가지고 국정원을 정파로부터 초연한 국가안보기구로 이렇게 재탄생시켜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대통령이 국가 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기구로 만들자. 그래서 국회 안에 그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렇게 좀 합의를 하시고 뭐 이 개혁은 또 아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국정원이라든지 그 밖에 정부의 그 최고 안보 전략 역량하고 해가지고 어떤 그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그래서 국정원 이슈를 창조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국회를 빨리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면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 시대에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국정원장을 데리고 갔습니다. 평양에. 그 제가 너무 놀랐어요. 국가의 최고 비밀정보기관의 수장을 또 만천하에 공개되는 특히 북한 정상하고 회담을 하는 자리에 데리고 갈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제가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국정원장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어떻게 거기 가느냐고. 그랬더니 국정원장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치특보 자격으로 간다고 그래요. 미국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과 회담할 때 CIA 국장을 대동하고 가는 일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그런 화해를 전제로 해서 가겠지만은 가장 적대적인 정상과 회담을 하는 자리에 국가의 최고 비밀기관의 수장을 대동하고 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뭐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국정원장들이 구속이 되고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기관 수장하고 달라서 최고의 비밀 정보 전략 기관입니다. 우리 뭐 한반도는 아직도 이 냉전이 덜 해체돼가지고 지금 분단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더라도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이런 전략적인 요충지인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최고의 역량을 갖춘 정보, 전략, 기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뭐 정권이라는 건 자꾸 뭐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국가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진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여야가 국회 안에 우선 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정부의 역량을 거기 합류시켜서 이 기회에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재탄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CIA나 이스라엘의 모사드 또 영국의 MI5나 MI6가 있는데 심지어 몇 년 전에 영국의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 누구인지 심지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최고 수장이라는 게 밝혀져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이게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구성원들조차요. 그래서 아주 비밀주의를 관철하고 그래서 우리 중추신경처럼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 몸에 다가오는 모든 위험을 감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최고의 비밀 정보 전략 기관으로 국정원을 재탄생시키는 그런 출발을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그렇다면은 명분을 만들어서 국회에 복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전히 야당이 광장에 나가 있고 국회는 아직 결산안도 심의를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럴 때는 우리 집권 여당이나 청와대에서는 좀 대승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정치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저는 대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침 이번에 개성공단 문제도 잘 해결이 되고 또 한중관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리 한반도 주변의 환경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 남북 관계가 비정상적인 관계가 그대로 방치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 눈앞에 다가온 이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될 민생 현안이 아주 산적하게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폭염, 우리 부산 지역은 굉장히 폭염이 심하고 가뭄도 심하고 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도 좀 치솟는 경향이 있고 공공 물가도 또 이렇게 들썩거리고 있고요. 최근에 그 정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중산층들이 지금 사실 좀 지쳐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치가 우리 국민을 좀 편하게 해주는 것이라면은 저는 야당에게 출구를 마련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야당이 장애 집회를 접고 국회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당 지도부에게 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인재 중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국정원 개혁을 포함한 여러 가지에 대한 그 방안을 좀 마련하셔서 대통령께 직접 좀 당 지도부가 뵙고 건의를 좀 드리기를 바라고요. 그 내용은 우선 저는 3자회동을 수용을 해서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어차피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 대통령께서 지금 공약을 내세운 것이나 또는 통치를 위한 여러 가지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 분명히 생길 텐데
그때 가서 대통령께서 오자회담을 하는 그런 단계적인 접근 방법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당 지도부가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산가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산가족 상봉이나 지금 금강산 관광 그 재개에 대해서 저는 우리 정부가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뭐 어디까지나 인도적인 문제고, 지금 당사자들이 고령으로 이제 자꾸 정말 이 세상을 하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 고려해 볼 때 이산가족의 상봉 문제는 어떤 현안보다도 우선적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해결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강산 그 관광 재개는 아무래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정부가 9월 25일경에 논의를 하자는 것은 전 적절하다고 보고요. 북한에서는 2008년도에 그 피격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좀 더 전향적인 그런 저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재발 방지에 대해서도 그 대책을 마련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차제 북한 당국에 좀 촉구하고 싶은데요. 우리 북한은 일단 이산가족 상봉에 협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이상 과거의 그런 이산가족 상봉의 방법을 떠나서 새로운 시스템, 지금 이 남아있는 수많은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가능하면 더 많이 좀 더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렇게 상봉하고 서로 서신도 주고받고 사진도 주고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좀 더 북한의 유연한 태도로 저는 회의에 임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우리 남북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8.15 광복절에도 일본 현역 국회의원 102명을 포함해서 강요 등 정치권 인사 190명이 야스쿠니를 집단 참배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과거 침략 행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소수 정치인들의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일본 지도층 주류의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들의 명단을 아시아의 2차 세계대전 피해 당사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역사의 기록에 남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정치인들의 집단 참배에는 일부 강요들의 명단만 일본에서도 확인됐을 뿐 누가 참배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고 익명의 그늘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배하는 정치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에 남겨서 각국의 정부,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국제공조를 통해서 이들이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국제공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30일 날 동북아 역사 왜곡 특위에서 8.15 참배한 의원들의 명단을 파악해라 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8월 13일에도 성명을 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번에 참여한 102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 190명 중에 13명만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4월 야스쿠니 참배를 한 사람 168명 중 현재 25명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부는 파악해서 국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촉구를 하고요. 오늘 이 회의 끝나고 나면 현재 지금 파악되어 있는 이번 13명, 지난번 25명의 참배의원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7일 날 열리는 역사회복 특위회 국회의 기록에 남기도록 하고 정부에 계속 촉구를 해서 전원의 명단을 파악하고 공개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은 당내 여러 개파가 복잡한 가운데 강경파에 휘둘려가지고 민생은 내팽개치고 또 대선 불복을 외치러 글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전월세 문제라든가 전력난 문제라든가 또는 미국의 양적 팽창을 축소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외국의 어떤
경기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루빨리 우리 국회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국내외 현안들을 머리를 맞대고 언론하는 그런 그 자세를 하루빨리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생은 국회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길거리 아스팔트 정치만 일삼고 있으니 이것이 이제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또한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줄곧 공직사회의 경직성과 관행의 지점 타성 또 부측 한마기와 조직 이기주의를 경고해 왔습니다. 예컨대 산업은행의 그 민영화를 중단하는 그런 논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아닙니다만은 일단 산업은행 민영화를 포기한다는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명분과 논리를 만드는데 급급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장에서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업은행 민영화를 물론 전 정권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이제 그 우리은행이라든가 국민은행이라든가 또는 하나은행 등 대형은행들이 동폐합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대형은행이 되긴 했지만 그 어느 은행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어떤 금융을 할 수 있는 지금 능력과 자세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세계적인 어떤 금융회사가 있어야 될 필요성에 착안을 해서 그것을 산업은행을 민영화를 시켜서 그 산업은행이 민영화된 상태에서 그것을 선도하고 주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책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금융공사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에 이렇게 집중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와 인력 보강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지금 추진해 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시장 상황의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소수의 공직자들의 어떤 머릿속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대통령께서는 공급자 중심의 논의를 중단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수요자의 입장에서의 정책 판단을 해달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공직사회는 어처구니없게도 공직자 중심의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예산 사정이나 개별 부처의 형편을 핑계로 해서 대선 때 우리가 공약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 등 공약의 이행 가능성마저도 별다른 논리 없이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성을 빙자해서 대통령의 정책 의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공직사회가 과거 개발도상국 시대처럼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고 그런 사고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도 이제 민간 부분의 효율성, 능력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이 되어서 민간 부분의 어떤 효율성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들은 민간 부분에 맡기고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런 민간 부분이 효율성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에 치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 의지와 역행하는 지금 정부 그 공직자들의 지금 정책 안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 세출 구조 조정 과정 속에서 나오는 문제점 또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또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하는 명목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몇 차례 전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역시 감면제도 정비, 비과세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한다는 이유로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자영업 체감 경기는 사상 최악의 수준입니다. 지금 58만 음식업소 중에서 월 매출이 400만 원 이하 업체가 58%에 달하고 27%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월 평균 수익은 149만 원으로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지금 협회에 등록된 41만 7천여 업소 중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휴업을 한 업소가 49.8%인 20만 7천여 곳이 됩니다. 또 폐업을 한 업체는 13.4%인 5만 5천여 곳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난 8월 8일 기재부는 외식업의 의제 매입 세액 공제율을 30%로 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 안대로 세제 개편 시 이 의제 매입 세액 공제라고 하는 것은 농수산물과 같이 1차 상품을 직접 생산자로부터 구입을 할 때에 그 이 자료 확보가 안 되니까 그것을 미루어서 그 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정부 안대로 이 세제 개편을 하면은 정부 발표 안을 보면 약 1,800억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현재보다 약 70% 이상의 급격한 세 부담이 가중되어서 영세한 외식업의 심각한 타격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제도를 정부 안대로 시행을 하게 되면 농수산물 구입 근거 확보를 위해서 대형마트나 체인업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동안 정부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농수산물 직거래를 그 지원을 했던 정책과도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음식업협회의 주장입니다. 한편 영세 상인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에 시행되고 있는 간이 그 과세 제도는 1999년 이후 현재까지 그 기준을 4,8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 현실성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 이분들이 제시한 내용을 보면 연간 매출 5,5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보면은 인건비 임대료를 제외한 세금 납부 전 수익이 월 평균 77만 원으로 4인 가족 기준 최저 생활비 163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영세 사업자들이 간이 과세 기준을 현행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시켜 달라라고 하는 것이 업계의 주장입니다. 지금의 기준은 지난 99년 당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 사회적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세 개편안의 핵심은 더 거둬야 할 곳에 더 걷고 덜 거둬야 할 곳에 덜 거둬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제 논의는 국민의 삶과도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조차 모호하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 정부가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세제 개편안이라든가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세출 구조 과정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우리 당에서도 그 필요하다라면 조세개혁위원회라든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 광복절 축사를 통해 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북한의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권 노동당 통전부장도 개성공단이 잘 되면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도 잘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계기로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해빙 분위기를 맞고 DMZ 세계평화공원 부상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천안함 폭침 사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 제안에 대해서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을 연계하려는 속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 문제를 분리하여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문제를 먼저 다루고 다음 달 25일에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갖자는 제안을 북한에 대해서 한 것은 아주 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개성공단의 국제화는 물론이고 유엔군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 중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엔의 역할이 아주 막중합니다. 내일 때마침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 방한을 하시고 대통령을 만나신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사무총장 간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남북관계 해법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른 시일 내에 반기문 총장께서 북한도 방문하셔서 김정은 제1위원장과 만나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남북 간의 신뢰 회복과 남북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제1위원장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간의 3자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합니다.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유엔의 대북 제재나 우리 정부의 5.24 조치, 이 남북 간의 지금 현안인 개성공단의 국제화, 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추진 과정 속에서 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은 그동안의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 정부와 유엔은 즉각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포함한 남북 간 교류 협력 강화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대통령의 전월세 난 해결을 지시한 만큼 당정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2010년 1월 이후 올해 7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11.8% 상승에 그친 반면 전세 가격은 자그마치 35.4%가 상승하였고 그 기간 서울 아파트의 경우 매매 가격은 8.5% 하락한 반면 전세 가격은 28%나 상승하여 더욱 큰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값 폭등, 집값 하락은 지난 6월 취득세 감면 종료로 부동산 거래 절벽이 상황을 더욱 부채질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가을 이사철과 결혼철을 생각한다면 전세가격 폭등은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전세가격 상승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 감사원의 서민주택금융지원감사자료를 살펴보면 2006년에 2조 원이었던 것이 주택기금 전세자금이 2012년에는 6조 4천억으로 급증할 정도로 정부가 보증하는 전세자금 대출 확대 정책을 꼽을 수 있고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 확대 정책으로 자가, 전세, 월세라는 일정 비율의 부동산 구조가 일시에 전세로 몰리면서 수요 급증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손질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서울과 지방의 2-3억 주택 보유자는 매년 재산세 등을 납부하면서 반포, 청담 등 적게는 10억, 많게는 30억 이상의 고액 전세자들은 전세자라는 이유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일반 서민들과 동등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정 이상 고액 전세로 거주하는 전세 입주자들에게는 집주인이 내는 재산세 정도만큼의 소위 전세금 보유세를 내게 하여 중산층 주택 구매력이 충분한 사람들의 주거 무임승차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도 서민 지갑을 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전두환 추징금 법안인 공무원 범죄 몰수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서울중앙지검의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완수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를 구속하고 이와 관련해서 오산 땅 일부를 압류하는 등 추징금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정부가 김우중, 최순영 등 기업인에게도 추징금 환수를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국민들은 역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던 일을 박근혜 정부가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대한민국 사회가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일로 기억할 것입니다. 이처럼 불법적인 돈을 끝까지 추징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된 가운데 2002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민주당의 불법 대선 자금 113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 또한 국민의 강력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정신인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 의장은 2004년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당 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갚겠다고 발언했고 2005년 5월 열린우리당 의원 워크숍에서 불법 대선 자금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의한 이후 현재까지 민주당 불법 대선 자금을 사회 어디에도 환원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당사와 연수원을 팔아서 불법 대선 자금 전액을 국가에 헌납했고 84일간의 천막 당사 생활로 국민에게 석고 대죄하며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는 불법 대선 자금의 사회 환원을 약속하면서 뒤로는 뭉개고 버티기를 10년간 해왔고 게다가 최근에는 여의도로 당사 이전을 발표했습니다. 추징금 징수에 대한 국민적 시류를 반영해서 2009년 이후 한 해 평균 120억의 경상보조금을 받는 민주당은 불법 대선 자금 113억을 하루바삐 사회에 환수하여 국민의 여망에 답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 당장 필요한 것은 체납된 세금, 탈루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총리께서는 구멍난 법망과 제도를 촘촘히 메꾸는 범정부 TF를 빨리 꾸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 부처 간 칸막이가 아직도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 자료, 조달청 입찰 자료, 관세청 통관 자료, 금융분석원 FIU 자료, 금융거래 자료 등등 체납된 세금과 탈세 추징에 필요한 자료들이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총리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전력수급 경보가 예상되는데 올 들어 28번째입니다. 지난 10년간 전력 소비량은 63%가 증가했는데 발전 규모는 52% 증가에 불과했습니다. 10% 이상 수급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력난의 출발점은 수요 전망을 잘못한 데 있습니다. 2006년에 짠 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보면 최대 전력수요에 대한 예상치와 실제치가 작년에 무려 887만 킬로와트가 됩니다. 2년 후인 2008년에 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다시 세웠는데 이때 나왔던 2012년 예상치는 실제보다
303만 킬로와트가 틀립니다. 이처럼 수요 예측을 매번 10% 이상 잘못했던 것이고 이에 따라서 발전소 공급 계획도 어그러졌던 것입니다. 수요 예측이 이같이 엉터리인데도 담당자들인 전력수요예측 실무소위원회의 구성원들은 그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은 11년 동안 철밥통이고 위원들의 평균 연임률도 70%가 넘습니다. 국가정책의 방향 초안을 잘못 설정했는데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희한한 조직입니다. 게다가 전기요금이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고 가스 난방보다 전기 난방이 싸게 먹히니 전기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우리의 전력 예비율은 마이너스입니다. 기업들을 강제로 조업 중단을 시키는 등 난리를 피우면서 겨우 여름 위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전력에 대한 현재 대책은 민간에 대한 절전 호소 그리고 기업 가동의 강제 중단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부족한 전력난은 원자력발전소 7, 8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언제까지 이 같은 천수답의 물대기 식으로 하늘만 쳐다볼 것입니까? 전력난의 근본 해결책은 발전소 증설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전력정책에서 그동안 역대 정부가 보여준 무소신, 무책임을 버려야 합니다. 원전 한 기 짓는데 10년 정도, 화력발전소 하나 짓는데 5년 정도 걸립니다. 박근혜 정부는 정책 기조를 분명하고도 서둘러서 밝히고 또 소신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결산 심사를 시간에 쫓겨 처리할 경우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없고 제대로 된 발전 방안이 나올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부실한 결산안을 바탕으로 편성되는 내년도 예산안 역시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민주당 지도부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일하는 것을 방해하고 국회 운영에 차질을 주면서까지 민주당이 장애투쟁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국민들을 위한다며 시작한 장애투쟁이 지금은 국민을 인질로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제 할 일은 다 하고 난 뒤에 목소리를 높이든 투쟁을 하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심은 점점 민주당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력난으로 무더위 속에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과 전월세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 야당으로서 맡은 본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이 이렇게 답답한 행보를 하고 있지만 우리 여당은 정말 이 전국을 이렇게 답답한 국면에서 전국을 저는 주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여당이 이러한 답답한 국면을 헤쳐나갈 때 여당으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 개혁 문제가 지금 국정원 조사가 23일날 끝나기 때문에 이럴 때 당이 국정원 개혁에 대한 안을 만드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비전과 정말 목표를 좀 제시하고 국정개혁 안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국민들은 여당이 뭔가는 좀 달라지고 이 전국을 풀어가는 주도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세법 개정안 같은 것도 보면은 그 우리 당정관의 또는 당정청관의 긴밀한 심도 깊은 저는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만약 심도 깊은 논의 없이 이렇게 발표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 당에서는 당연히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따끔하게 혼쭐을 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발표해 놓고서는 그 또 대통령 말 한마디 바꿔지는 이런 현상을 볼 때 국민들이 여당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는 얘기가 6개월 빼기 좀 정부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복지 수요라든지 또 재정 소요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것도 사실은 분명히 여당이 주도적으로 복지 수요와 재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우리 당이 정립해 나가고 국민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이것에 대한 균형점을 찾아갈 건지에 대한 분명한 제시를 통했을 때 국민이 여당을 신뢰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점에서 우선 그 재정 누수 현상이 벌어지는 거, 돈이 새는 이런 세금 문제에 대해서 우선 우리 당 차원에서 어떤 책임 있는 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해결해 나가는 모습도 보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우리 당이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미 있게 아마 국민들이 볼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자와 서민의 이분법적 논리가 아니라 부동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여당이 또 주도하는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팀의 색깔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우리 당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 경제팀이 지금 말로는 경제 활성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뒤로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이 세무 문제에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갖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팀이 경제 활성화를 먼저 한 이후에 세수 확보를 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통해서 정책으로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양적 팽창까지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켰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경제팀은 지금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정책화를 가시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색깔을 나타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은 과연 새 정부가 MB정부와 뭐가 차별성이 있는지 이것을 좀 분명하게 국민한테 제시함으로써 이전과의 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좀 가시화시켜서 부처별로 가시화시켜서 속 시원하게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걸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 6개월이 지났지만 남북 문제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지만 지금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정부를 더 촉구하고 우리 여당이 좀 주관적 입장을 갖고 이것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그 창조경제와 미래부를 만들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답답한 국민들의 마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민생에 대한 그 확실한 그 정책의 가시화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6월 달에도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부든지 새 정부 들어서 사회 분위기를 쇄신시키고 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저는 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인사 문제가 지금 이렇게 장기간 6개월 이상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모습이 이 새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를 거는데 상당히 장애물로 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뭐 속사정이야 있겠지만은 이 공기업 인사라든지 인사 문제 해결을 통해서 새 정부가 일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당이 좀 이런 정국을 좀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활력찬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원칙과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측에 오는 9월 25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남북 간의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일각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북 제재 조치가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실시한 5.24 대북 제재 조치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안 2094호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해결하기 위해 실행된 조치이고 결의안에도 명기돼 있듯이 북한이 태도 변화에 따라 그 강도나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북한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에 대해 어떤 의지를 보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정상화 과정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과 인도주의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세훈 원장을 기소했을 때 민당이 박수치며 좋아했던 게 검찰의 기소장이었습니다. 지난번 국정조사장에서도 밑줄 치고 암송하고 계속 잘 됐다고 칭송한 게 검찰의 기소장인데 다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적어도 민주당으로서는 그것을 주장할 위치에 있지 않다. 결국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현재 여야의 정쟁 구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려는 그런 술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여야 대표 간 3월 17일 합의문을 보면은 국정원 댓글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계속 민당이 강력하게 욕을 하고 해서 지난 6월 20일 민당에 의한 메간매직 의혹 사건, 인권유린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6월 20일 국정조사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정조사법에 나와 있는 대로 재판 중인 사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에 한계가 있다. 더군다나 정치적 이슈의 정치성 국정조사는 여야 간의 대치가 불가피하게 촉발될 수밖에 없어서 그 한계를 다시 한번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국정조사는 체계적인 수습 대안이나 발전 계획을 도출해낼 수 있는 정책성 국정조사가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 최고위원 주재 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가 다음 주 27일 화요일 오후 5시에 당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내일 현장 최고위원회는 경남 창원에서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논의 등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생산 현장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조직 강화 측이 제6차 회의를 오늘 오후 당사에서 개최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갑 조직위원장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당무 보고를 마치면서 서울시 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사무처 의견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보육의 책임을 정부와 국회에 떠넘기는 내용의 광고를 버스, 지하철 그리고 옥외 전광판을 통해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지하철 동영상 광고를 단 한 개의 지하철 역사에 집행하는 데에만도 420만 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서울 시내 수십 개 지하철역과 수백 대의 버스에 소요되는 광고 예산을 모두 합치면 막대한 금액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현재 현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무상보육에 쓸 예산은 없고 이런 정치성 광고에 쓸 예산은 있다는 말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서울은 재정사립도 88.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사립도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사립도가 21.7%에 불과해서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정도인 전라남도보다도 더 적은 예산을 무상보육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박원순 시장이 본인의 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업에는 아낌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박원순 시장이 8조 원이 드는 경전철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남아도는 예산이 있으면 마땅히 작년에 여야가 합의 처리한 대로 무상보육에 최우선적으로 이를 편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혈세를 본인의 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